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 국내 증시 연휴가 끝나는 첫 거래일인 오늘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양지수 오후장까지 상승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시장 오늘 장중에는요 2,65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도 1% 가까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중소형 개별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 8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2월 1일 1조 원 이상을 담아낸 것을 시작으로 7거래일간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7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5호장 들어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300억 원 대규모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의 움직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000억 원 이상을 매수했던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700 선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밤에는 장중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한 12%가량 상승하게 되면 시가총액 2조 달러도 돌파하게 되는 건데요. 역대 네 번째 2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일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AI의 훈풍이 엔비디아를 촉발하고 그에 대한 훈풍이 점점 더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선 기대감만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암 홀딩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47% 폭등했고요. 간밤에도 29%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또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매기세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닉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가온칩스와 HPSP와 같은 반도체 전반적인 관련 기업들 강한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재건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DYD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삼부토건도 26%대,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해보험사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달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PBR이 낮은데 호실적까지 발표한 흥국화재가 오늘 손보사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화재가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19%가량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PBR이 0.5배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오늘 2등주 역할을 하면서 역시 뒤따라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수들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 AI 모멘텀이 이미 지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윤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설 연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윤호입니다. 자, 설 연휴 끝나고 첫날부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좀 조심해야 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번 한 시간 동안에 좀 오밀조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국내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세적인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게 네. 약간 설날의 기적인가? 네. 네, 너무나도 처음부터 너무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님이 얼굴에서 평소보다 빛이 더 많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네. 많이 좋으신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우리가 코스피 지금 기준으로 1%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 굉장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이런 네.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신 그런 특징주들, 저 PB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지 안 갈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좋든 안 좋든요, 파도가 항상 일어요.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오늘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들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상승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죠.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미리 가져가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도 타기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에 잘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종목 잘 알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 좀 시장이 답답하다 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장과 함께 상승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헌팅 종목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종목씩 모멘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헌팅 종목들의 또 수익률 현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30일 헌팅 종목인 우리기술투자가 고가 기준으로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주식 투자 말고도요, 네, 암호화폐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기술 투자를 가지고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한번 급락이 나왔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딱 공략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제가 뭐 반감기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열변을 토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7.2%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송 공략 일자 딱 이때 요 빨간색 동그라미 쳤을 때 우리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였고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설 동안에 이 비트코인이 그냥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설 끝나자마자 이렇게 갭상승을 띄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시장 거시경제도 보고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자산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하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최근 거. 네. 그죠? 지난주 거죠? 아,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방송상에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 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왜 아프세요? 제가 2시에 방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2시 반에 얘가 슈팅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어떡해요, 전문가님. 이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에 네. 방송하면서 중간에 이 아나운서님의 눈초점이 네. 어딜 이렇게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송 공략 일자라고 적어 놨죠. 딱 이때 제가 2시에 이제 방송 진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네. 추가 슈팅이 이틀에 걸쳐서 더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1주 만에 8.9%의 상승률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요 상승률은 이제 방송 당시에 상승률은 뺀 거라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봐야 돼,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테마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시장 테마 너무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저 이윤호와 함께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산업 중에서 어떠한 분야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지 이런 거 함께 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 아나운서님, 그리고 네.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자료에는 첨부를 안 했지만요. 네. 우리 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 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공략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요? 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방송상에서 앞서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두 개 다 수익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수익 중인데 여러분들께 어쨌든 최신 순서로만 이렇게 맞아요. 네. 지금 이 방송에서는 네. 방송에서 어떤 걸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것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 1월 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러신 분들 2월 동안에 늦지 않았어요. 저 이윤호와 함께 투자하셔가지고 좀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수익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매 시간마다 한 종목씩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아, 나도 이렇게 1, 2주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인식이 잘 안 돼서 링크가 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 들어가면 뭐 특별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아, 그럼요. 우리가 네. 또 이게 뭐 종목만 주고 내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평가주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방송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저평가주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결국에 투자로 성공하려면요. 이걸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테마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주가 상승 나왔는데 테마성으로 단순히 올라간 건지 저평가가 돼서 저평가된 부분이 부각을 받아서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아셔야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이렇게 테마주 강의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거 보시고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까지 하셔서 자기 자신만의 힘도 기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1시간,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비트코인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 가져와가지고 수익을 내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시장에 부각받아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주도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저희 주식콜라텍과 함께 쭉쭉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주도주를 정리해서 노란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이러한 헌팅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헌팅 종목명 궁금하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메인 스테이지에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를 들고 오셨는데요. 이제 투자 모멘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네.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로봇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봐야 될 거는 뭐다? 로봇과 반도체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아, 오늘, 아, 그리고 지난주에 로봇, 이번 네. 주에 반도체 불장 나왔죠.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윤호가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고 AI 얘기만 하고 로봇 얘기만 하던 이윤호가 왜 디스플레이를 갑자기 뜬금없이 보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주 반드시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먼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지난 이제 2월 지난주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인기가 생각보다 이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나도 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지금 이제 구글 그리고 퀄컴과 함께 XR 동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디스플레이가 좀 메인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섹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세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XR용 RGB 올레도스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다음에 이 수급을 이어받을 섹터는 뭐다? 디스플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윤호가 디스플레이를 자신 있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전 프로 거의 지금 세금 같은 거 제외하고요. 그냥 이제 환율로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46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야, 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저거 누가 사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신기하긴 한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산대요. 요거를. 예. 돈이 있어도 못 산. 여기 캐릭터처럼 야, 내 돈 줄 테니까 제발 비전 프로 좀 줘봐 하는데 없어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비전 프로가 리셀 가격, 그러니까 이제 샀다가 이걸 이제 다시 중고로 되파는 걸 리셀이라고 하잖아요. 네. 리셀 가격이 1250만 원이 넘어가요. 와. 출시가가 469만 원인데 3배 뛰기를 해버립니다. 와. 한마디로 이 세계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사실 비슷한 게 이전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냥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게 이전에 나왔던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VR 글래스라든지 네. 메타의 뭐 퀘스트 3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앞서서 나왔는데 왜 비전 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냐?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R 글래스, 퀘스트 3나 이런 게 게임기라면요. 이 애플 비전 프로는 컴퓨터입니다, 말 그대로. 예, 정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사양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컴퓨터 우리가 뭐 웹을 서칭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AR 글래스 시장을 다시 뭐 어떻게 한다? 새로 판다. 기존의 게이머들만 VR 글래스나 뭐 AR 글래스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애플 비전 프로는 그냥 일반인들도 딱 쓰면 와 너무 편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 최초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개척했다. 과거에 우리 그 에어팟 있지 않습니까? 무선 이어폰. 근데 이 무선 이어폰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 야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줄 있는 거 쓰지.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떡해요? 길거리 가보면 다 귀에다 콩나물 하나씩 끼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시장 선점이라든지 시장 주도 이런 걸 이제 잘하는 애플이 이렇게 XR 기기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 애플 하면 또 라이벌로 어떤 기업이 나옵니까? 삼성이 나오죠. 네. 예, 이 경쟁 기업들도 앞으로 XR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이제 퀄컴 구글과
함께 차세대 XR 폼팩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미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자,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과 구글과 함께 XR을 이제 좀 협력을 해서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을 하고요. 퀄컴은 칩셋. 그러니까 이 퀄컴이 무슨 회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퀄컴이 칩셋을 담당을 하고요. 구글이 OS. 다른 먹는 거 얘기할 뻔했네요. 자, 구글은 이제 OS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다 안드로이드로 들어가죠. 그게 구글이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회사가 이제 XR 기기에 대해서 협력해서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이미 생산을 이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모멘텀이 다 이제 소모가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다.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수급이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어요.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신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뭐 XR 기기라든지 지난주에는 로봇,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요것도 봐야 된다고 했던 섹터가 반도체도 은근슬쩍 말씀드렸는데 요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짧게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삼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제로 사법 리스크 벗자마자 벌써 해외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페달을 더 거칠게 밟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좀 삼성의 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저요? 예. 아무래도 주식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갖는데 관련된 종목은 안 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또 가져와가지고 네,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들이대셔가지고 저 이윤호가 있는 곳으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입장하신 분들께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나면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너무 많아서 네, 접근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님. 인정합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봐도 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의 추이를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하루가 뭐야? 그쵸. 2, 3일이 그냥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보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쉽게 배워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남았죠. 맞습니다. 세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와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연내 XR 기기 출시를 지금 예고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회사들 굉장히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강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XR 기기라는 게 사실 이 눈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안경처럼 들이대 가지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픽셀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픽셀 하나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이 화질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화면의 화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XR 기기가 이제 애플에 이어서 삼성도 나오고 뭐 LG에서도 지금 그런 거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이 XR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끌어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또 발맞춰 가지고 해당 기업들이 요걸 이제 빨리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올레도스라는 거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올레도스 뭐 원리 설명하면 지금 한 시간 다 가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올레도스라는 거는 가볍고 휘어지고 그리고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도 고화질로 구현이 이런 화면을 만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올레도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XR이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올레도스, 마이크로 LED 이런 것들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받을 거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 다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로 이제 XR 시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LG전자도 역시 뭐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비전 프로가 나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우리 경쟁자가 뭐 하나 새로운 거 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나도 지금 빨리 막 해가지고 시장 그나마 남아있는 시장 그 파이를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XR 기기의 출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XR 기기의 출시를 이제 대기업들이 박차를 가할 경우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점점 늘어난다. 앞으로 요렇게 늘어난다. 요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요러다 보면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 요런 회사들 중에 이윤호가 갖고 나온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이제 이런 대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성장을 하고 그 실적 성장이 예고되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사람들 반도체 보고 저 PBR 보고 뭐 보험주 보고 이럴 때 우린 요거 미리 들어가가지고 미리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는 미리 움직인다. 기억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출시를 인해서 XR 시장이 개화를 했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섹터 안에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그때 좀 헌팅 종목 에 대한 모멘텀 들어보시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노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노란톡 입장하시고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모멘텀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기 좀 아쉽거든요, 전문가님. 아, 너무 아쉬운가요? 네. 뭘 원하는 거예요? 저 초코바요. 네, 선물 좀 주세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있어야 좀 재미도 있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초코바 걸고 한번 또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시는 분들 중에 세 분 추첨해가지고 초코바 보내드릴 거고요. 자, 퀴즈 바로 나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와 XR 동맹을 맺지 않은 기업은? 자, 1번 퀄컴, 2번 인텔, 3번 구글. 자, 뭔지 아시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아주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답이 딱 보입니다. 모범생이네. 답 아시는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정답 번호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 요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삼성과 함께 지금 XR 동맹을 맺지 않은 기업 1번 퀄컴, 2번 인텔, 3번 구글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초코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2번이 좀 가장 많습니다. 네, 지금 정답 좀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답 공개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그냥 혼자서 TV만 보시고 이제 시간 다 끝났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퀴즈도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종목까지 알아가 보시는 일석삼조의 시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헌팅 종목 시간을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 섹터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지 그 모멘텀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하드웨어적인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하드웨어가 없으면요, 네. 소프트웨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첨단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요런 회사 중에서 네.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온 애들, 네. 그런 애들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사, 보시면 좋겠다. 뭐라고 한 거지? 네. 보시면 해서 네.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제 헌팅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윤호가 준비한 헌팅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한 10개 정도, 10개 좀 안 되게 종목을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중에서 좀 뽑아봤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거 뺐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카메라 켜서 들이대서 들어오셔가지고 맞춰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포인트 세 가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형 OLED 증착기를 이제 메인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요런 XR 기기 관련해가지고,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객사로 뭐 삼성, LG, 그리고 뭐 BOE 등, 국내외에 좀 이렇게 굴지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좀 이렇게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 거래를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애플 XR 관련 대장 종목인데 사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전에 X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크게 슈팅이 항상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크게 슈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뭐 큰 악재나 결정적인 악재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회사 먼저 이 사업 보고서 쪽에 이제 사업 부문을 좀 보면요, 증착 장비라고 해가지고 국내외, 국내 해외에 골고루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매출의 비율에 한 37%가량, 그리고 해외는 52%가량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굉장히 좀 두루두루 이 회사의 제품을 인정을 받았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 그리고 소형 OLED 증착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XR 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이 OLED, 이 LED 하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화질을 좋게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OLED 증착기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 이게 이제 고객사 쭉 잘라서 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 LG화학도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있고 삼성 SDI, 삼성디스플레이, 뭐 두산도 있고 그리고 3M의 뭐 BOE 뭐 굉장히 많습니다. 딱 들어보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가 재무라든지 사업 부분에서 아주 건전한 회사고 그리고 이 XR 관련해서 테마성도 지금까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XR 관련 대장 종목으로서 자, 여기 앞서서 이렇게 크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온 구간 있죠? 이게 애플에서 이제 뭐 XR 기기를 뭐 애플 비전 프로를 뭐 이렇게 출시한다 만다 했을 때 그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 마우스에 제가 이제 표시해 드리고 있는 부분에 살짝 슈팅 나오다가 쭉 빠졌어요. 이번 시장 지난주 시장이 부진하면서 약간 섹터 수급도 제대로 이제 다른 쪽에 뭐 저PBR 이런 데 뺏기면서 23,000원까지 빠졌는데 사실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거를 화면을 전환을 못하니까 네. 제가 여기 시작할 때만 해도 6%가량 상승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회사 지금 이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받아가지고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급 딱 들어올 때 뭐다? 버스가 가기 전에 요거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짚어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뭐 한 달 전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떼마냥 몰려다니는 그런 이상한 투자하지 말고 손실 나는 투자하지 말고 양치기처럼 내가 갈 길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길을 먼저 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선구자 같은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뭐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게 힘들면 여기 하단이 지금 없네요. 또 속았어요. 자, 상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 있는 곳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은요, 디스플레이 XR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략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형 OLED 증착기 업체이고 고객사로 LG와 삼성 등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애플 XR 관련해서 대장 종목으로 움직였는데 현재 구간 수급은 유입되고 있지만 강한 슈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 한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 가격 전략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힌트에 대한 정답 공개 먼저 할까요, 전문가님? 뭐가 좋으세요? 일단 네. 가격 전략부터 볼까요? 이게 뭐가 궁금할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전 둘 다 궁금해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편하신 걸로 먼저 해주세요. 가격 전략부터 네.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차트 띄워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서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HTS를 띄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띄우면 화면에 다 나가버립니다. 이름이, 종목명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기준의 차트를 띄워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이 나왔다고 이제 XR 관련해서 슈팅이 나왔다고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근데 요거보다도 사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요 끝자리 있죠. 요 네. 끝자리에서 6%가량 상승이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전의 저점이 우리 이전 저점을 살펴보자고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저 최저점이 지금 17,73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이 어떻게 됐어요? 23,000원대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회사에 대한 이 좀 뭐냐 최저가 매수세라고 하죠. 네. 이 최저가 매수세가 점점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저가가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추세 자체가 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 초입에 여러분들께서 상승 추세 초입에 미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 하나 쭉 그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점을 꾸준하게 다져가면서 지금 딱 저점인 회사. 네. 지금 딱 저점인 회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공략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이제 하루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저는 이 회사의 약간 공약가를 2만 5천 원 이하로 잡고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네. 네. 그 여기 지금 이 방송 관계자분들 이렇게 지금 아나운서님께도 제가 좀 미리 언지를 드리잖아요. 네. 이거를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2만 5천 원이 살짝 넘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2만 6천 원까지도 공략해도 괜찮습니다. 오. 예. 2만 6천 원이 좀 높다 싶으신 분들 2만 5,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네. 돼요. 2만 5,500원 정도를 좀 이렇게 공략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어때요? 3만 5천 원대부터. 야, 매물대가 거의 콘크리트. 예. 저희 매물대 전에는 팔아야 됩니다. 네. 예. 한 3만 5천 원에서 3만 4천 원대에 좀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구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자, 손절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손절가는 사실 이 손절가가 오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드리자면 2만 3천 원. 네, 2만 3천 원대 갑자기 급락이 나올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팔았다가 더 빠졌을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지금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부근 접근 유효하고요. 손 목표가는 3만 4천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려고 하시는데 네.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퀴즈에 대한 정답도 한번 이어서 공개해볼까요? 아, 맞아요. 요거 네. 중요하죠. 네. 네. 자, 퀴즈에 대한 퀴즈 한번 더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맞추시면 돼요. 자, 퀴즈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XR 동맹을 맺지 않은 기업이에요. 맺지 않은 기업. 자, 1번 퀄컴, 2번 인텔, 3번 구글. 정답 아시는 분들 마지막 버스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정답 해당되는 번호 말씀해 주시면 이제 잠시 후에 정답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바로 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 네. 네.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하죠, 뭐. 네. 네. 자, 정답은 2번 인텔이에요. 네. 자, 인텔은 뭐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과 XR 협약을 맺은 적은 없고요. 자, 요거 이제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 초코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XR 동맹을 맺지 않은 기업 2번 인텔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코바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퀴즈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요.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저희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자, 이제 소형 LED 증착기를 네. 이제 또 이렇게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OLEDOS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을 네.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고객이 대기업이다. 굉장히 딱 들으면 아는 대기업이다. 세 번째,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신사업 박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속 페달을 아주 빠르게 밟을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 목표가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면 37,500원까지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 안에 지금 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 있어요? 종목.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찾긴 좀 어렵겠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이윤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정답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